작은이에요. 아버님 소실로 들어온 전쟁통에 혼자 살기 힘든다기에. 그랬다가 자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단다. 언제나 남의 모습으로만 자기를 보여준단다. 사람이 생명의 고통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은 무엇일까? 내 유년의 저울엔 기억은 바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쟁이 다시 격렬해지고 새삼 피난길에 올랐던 그 겨울의 포성과 유난히 드세었던 바람소리, 어린 동생의 죽음은 미처 아무런 의미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세상의 삶에 대한 내 의식의 잠을 깨워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나고 죽음이 다 바람의 모습은 아닐런지.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잘해야 된다. 다녀오리다. 너무 걱정 말아요. 금방에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곧 돌아와야 해요.
두뇌가 아이를 가진 게야. 어째 첫눈에도 헐몸이 아닌 것 같더라니. 아, 남몰래 몸푼 후 용케도 아들이면은 자식 없는 집에 업으로 들여보내고 멀쩡히 처녀 행세를 시키려는 속셈이지 뭐유. 아이고, 지혜비가 저를 얼마나 끔찍이 좋아했는데 바람나서 싸돌아댕기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 바람구멍을 내놓은 거지 뭐야. 아무래도 목수가 달아난 분의 애미를 여지껏 못 잊어하는 게야. 설마? 딴 사내하고 정분나서 한쪽 눈 못 쓰게 하고 도망간 여자를?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냐, 싸다니기를. 이발쟁이 왔어. 어여 가서 머리 깎고 임비련 한 것다. 아, 너 머리 길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머리 길어야 석회만 쓰러 가. 어여. 박 선생들 여간 아니시오. 어, 그래 잘 가. 길어야 이만 꼬야.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길을 건데. 응, 저기 얘들이요. 예. 단발머리다가 깎아줘요. 가뜩이나 밀상인데 제빵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예예예. 아, 예, 예. 전태 대불고 올 테니까는 너들 도망가면 혼날 줄 알아? 예? 뭐? 예예. 살펴가세요. 예, 살펴가세요. 예예예. 예, 예. 잠깐 앉아 있어. 그래. 예? 예. 앉아 앉아. 자, 빨리 깎을게. 예, 박 선생께서도 관상을 보니께 왕년에 한가닥 허셨겄어. 아, 참, 나야 참 시골서 농사나 짓고 조용하게 사는 시골 촌놈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김성상 딱 보니까 왕년에 한가닥 하고 나물 싸는 것도. 어찌 그렇게 쪽지게네요. 나는 참 떠돌이 입안서 하기 전에 왕년에 배좀 탔시오. 아이고, 배를 탔어요? 예. 예. 아, 뱃속에서 돈이 억만금 있으면 뭐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쓸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다가 육지에 정박을 하면은 갈 데가 어디시오? 술집밖에 더 있시오? 그렇죠, 요리집 보고요. 술집에 땄다 하면 그냥 술집 여자들이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냥 죽자 사자 매달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시오. 자, 다 깎았다. 오랫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아이고, 아.
깎아본 게 대빵물을 깎아버렸네. 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응? 야,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하니? 내가 다음번에 깎을 때 아주 예쁘게 잘 깎아줄게. 그래. 응? 그러길래 왜 아저씨 이발만 열심히 하지 왜 잡담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 말 물어내요. 아, 얘가 정말 접지처럼 팔랑 대바르진 애구먼. 뭐 죽었어 너? 엄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둥이 못 나왔니? 목숨은 끈달았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아저씨는 손모가지에 가위 붙어 들고 나서 이발대가 됐어요. 아이고, 아니, 아저씨. 그러라고 하면 말뿔 좀 봐. 아이고, 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아저씨. 나 죽을 때까지 이발댕이 나요. 이그 인연이 새 동자 앉은 것 좀 봐라. 응? 이그 들어. 여자는 이렇게 몸을 정의해야 하는 거여. 뭐냐? 그나트 웨이커. 이그 들어. 슬리핑 라이언.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자.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전쟁으로 중학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하게 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쯤에 소중히 감춰온 종이 교과서였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곤 했다. 아예 책을 덮어놓고 일과부터 외기도 했다. 우리 비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긴 소절의 노래였다. Struggling hard against the kid cat he brought the boy safely to shore. Struggling hard against the current he brought the boy safely to shore. 세찬 물살을 헤쳐나간 뒤 그는 그 소년을 안전하게 데려갔다. Struggling hard against the current he brought the boy safely to shore. Night coming on, we sure to and better to stay today in. Night coming on, we sure to and better to stay today in.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숙에 들어가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Night coming on, we sure to and better to stay to and dead in. 놀아도 좋아. 이 니즈 디피커트 투 옵테인 온 이피션트 맨 비코즈 더 셀러리 이즈 스몰. 다녀오마. 봉급이 작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다. 펜 나이트 캐닌 온 We studied for home. When night came on, we studied for home. Struggling hard against the current he brought to home. 어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꼭 미국 사람 짓거리 듯하네. 애들이 많아도 말썽을 안 피는군요. 애들 버릇은 어릴 적부터 맵게 들여야 해요. Because the salary is small. 아이고, 꼭 표술 하러 나가는 것 같구먼. 바람기가 잔뜩 들었어.
아이고, 좀 가만히 있거라. 쏘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언제? 짜구야, 우리 실뜨기 하자. 심하다. 짜구야, 파마해줄까? 난 크면 서울 가서 미용사가 될 거야. 재미없네. 우리 읍내에 살짝 갔다 올까? 야, 짜구야. 된장 한 술 퍼오너라. 짜구야! 이 년이 어째 대답이 없어? 짜구야! 말세. 가자.
이 죄 많은 양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방을 만한 게? 빨리 집에 가 발 닦고 자. 날며 전부대로 이럴 수시건 말건. 멍. 밤거리에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 찬 달짝지근한 바람. 밤의 저작거리는 특히 재미있었다. 언니도 머지않아 나이 찬 처녀들처럼 볼록해진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거리를 지나게 될 것이고 나 또한 그러하리라. 남자들의 휘파람 소리에 기득거리며 공연히 이 거리를 배회하게 되리라. 큰 오빠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크면 서울 가서 꼭 미용사가 되고 말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순자는 또 매를 맞겠네. 선생님은 술만 먹으면 때리니까. 연심이 언니가 순자 엄마 머리 볶아주었는데 그 길로 도망갔대. 파마를 하면 도망가는 엄마들이 많은데 우리 엄마도 파마를 했으니 도망갈까 봐 걱정이야. 오빠한테 들키면 안 돼. 그만 가자. 어디까지 왔냐? 다리. 무엇이 보이냐? 하얀 눈. 어디까지 왔냐? 방앗간. 무엇이 보이냐? 졸리다. 졸리워?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아니야.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래. 밤에 쏘다니지 마. 가만 안 둘 테야. 짜구야, 나 나갔었단 말 하지 마. 선생님은 오늘 밤도 오시겠구나. 순자는 또 매를 맞겠지. 옛날 버릇이 남아서 기생이었단다. 할머니는 목욕에 잦았다. 한겨울인데도 컴컴한 부엌에서 뽀얗게 김을 피어올리며 함지 속에 앉아 절벅절벅 물소리를 내며 몸을 닦곤 했다. 물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잠그고서였다. 평생 자식을 한 번 실어보지도 못한 할머니는 아직도 몸매가 그렇게 고왔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몸 닦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옛날 버릇이 남아서 청승이지 뭐야. 잠자리 매실 영감님도 없는 터에. 할머니의 이름은 봉지였다. 어찌나 어찌나 예뻤던지 봉지 봉지 꽃봉지라고 불렀었다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아흔칸 고래 등 기와집을 지어주고 봉지를 소실로 드렸다고 했다.
아이고 임미야, 시장아지 예. 밥부터 좀 드려라. 간 드세요. 밥집에서 끼니 거를까 봐 그러세요? 아니다, 속 거린다. 조금이라도 떠. 밥이 왜 이러냐? 짜구년 짓이야. 아유, 이제는 그 예미밥까지 손을 대니 원. 아, 쥐새끼 모양 뭐 하나 남겨두는 게 있어야지. 안집에서는 내년 봄에 쓸 시옥수수 하나 안 남겨놓는다고 난리지. 아유, 난 부끄러워서. 속이 시 꺼져서 그래요. 보리죽에 무슨 맥이 있나요? 아무거나 집어먹어 속을 채워야지요. 참 먹을 나인데. 남들이 들으면 얘 내가 굶기는 줄 알겠다. 큰애들보다 먹기는 더 먹어. 몸을 봐라, 지 언니보다 더 싫어지. 내 유년을 그냥. 아유, 놔두세요. 아유, 제들 소리지만 난 얘가 어쩐지 내가 낳은 애 같지가 않아요.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멍청하고 걸기가 들렸는지 노상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닌지 몰라. 일곱 살이 되도록 오줌을 싸고 그것도 내년에 학교에 넣어야 하는데 어린애가 자꾸 살이 찌니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물이 차면 그렇게 붓는 수가 있대요.
그네가 안 들어왔다. 들어오겠죠 뭐. 바람나 도망갔다는 부네의 어미. 늘 말이 없고 침울하던 외눈박이 목수가 너무나도 사랑했다던 첫사랑의 여인. 여자가 바람이 난 마음은 무엇이며 외눈 목수가 그토록 잊지 못해하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네 집에 가. 먹을 건 아무것도 없단다. 이프와 비지트 서울 어게인 I shall have been there three times. 이프와 비지트 서울 어게인 I shall have been there three times. 내가 다시 서울을 방문하면 거기에 세 번째 가는 것이다. 이프와 비지트 서울 어게인 I shall have been there three times. I shall have read it through by the time you come back. I shall have read it through by the time you come back. 네가 올 때쯤이면 나는 그것을 독파해 놓고 있을 거다. I shall have read it through by the time you come back. 네가 올 때쯤이면 나는 그것을 독파해 놓고 있을 거다. She will have been playing the piano for 4 hours by noon. She will have been 두 알만 꺼내가거라. 바람 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네가 몹쓸 병이 걸린 거요. 응? 아 소문 날까 무서워 시시하는 거지. 문둥이 따는 소문만 나봐. 여기서 백에 날 도리가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미친 게 아닐까?
망할 년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니? 임자 없는 닭이야. 자, 애미야,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어라. 할머니가 또 임자 없는 닭을 잡아온 것이다. 며칠째 살기를 품고 노리던 할머니가 기어이 이웃 외딴 집에 수탉을 훔쳐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끝내 임자 없는 닭이라고 오게 됐지만 나는 그 수탉이 임자 있는 누구네 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엌 바닥에 닭비도 없애야 돼. 닭은 여기다들 모아라. 지네 잡을 때 야기도 다 쓰게. 네 형 몫이야. 자, 큰애야, 어서 들어라. 사내는 그저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야 힘도 잘 쓰고. 응? 난 훔친 닭은 안 먹어요. 임자 없는 닭이라니까. 큰어래비 몫이다. 안 먹던 음식 먹고 체하면 큰일 나. 아.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더니 오줌만 싸봐라. 그냥 기시워서 온 동네 조릴 돌릴 테니
짜구는 생긴 분수치고는 겁이 없어. 죽었댄다. 혀를 물고 자살을 했대. 그럼 정말 딸을 가둬두고 있었나요? 사람 발에 밟히기 싫이. 딸의 관을 짜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대패질을 하던 위는 목수. 본의의 죽음은 소나무 속살의 희디인 향기로 남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뭐 들어왔니? 그래, 내 소금 주마. 응? 소금 줄게. 응? 소금 줄게, 여자나. 너 좀 싸라, 여자나. 아이고, 여자는. 에이, 여자, 너 좀 싸라! 자기 전에 꼭 오줌을 누구지 하면 되잖아. 응? 자, 먹어봐. 자. 본회의 장례식 때 내려와 눌러앉아 있는 목수의 작은 딸 서분은 18살이었다. 어머니는 서분이가 미국인 집에 식모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서분이는 멋쟁이였고 밤마다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는 읍내 처녀들의 비할 바 아니었다. 손도 곱기도 해라. 일도 별로 없대요. 청소도 기계로 하고 빨래도 기계로 한대요. 이거 참 맛있네. 미제야.
이거 참 예쁘네. 미제니까. 예, 내 큰 오빠 참 잘생겼더라. 트러글링 하드 어게인스트 더 키 캐트 히 브로트 더 보이 세프트리 더 쇼 세찬 물살을 헤쳐나간 뒤 영어 공부하니? 순 한국식 발음이다 얘. 내가 있는 집 해리슨 씨 말이야. 너 같은 애 여럿 미국 보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말해줄게. 그 사람들 너같이 불우하고 의지강한 애들을 참 좋아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쓴단다. 어디까지 배웠니? 52페이지. 배운 건 다 할 수 있어? 처음부터 신임을 얻긴 어려워. 일단은 다 도둑놈으로 보려 하거든. 처음엔 시험을 한단다. 우선 좋은 날씨군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나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 한번 따라해봐. 내 입술을 잘 보고. I'm not a liar. I'm not a liar. I'm not a liar. I'm not a liar. 해리슨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도둑질과 거짓말이라고 했다. I'm not a liar. 우리는 미국 문관인 좀 비대한 중년의 백인 사내가 아침에는 홍차를 마시고 피가 흐를 듯 말 듯 슬쩍 익힌 비프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오빠는 해리슨 일가에 관한 한 무엇이든 서분이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해리슨 씨가 반드시 자기를 고용하리라는 자신은 없었지만 그녀의 큰 소리대로 불언관 미국인 집에 가게 될 것이고 모든 미국인들은 친절한 해리슨 씨의 다름 아니었으므로 우리 역시 곧 오빠가 미국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엉덩이에 바람이 잔뜩 들었어. 밤이면 읍내 저잣거리에 나가는 대신 오빠는 그녀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밤 깊어 마른 지푸라기를 묻힌 채 들어오곤 했다. 가! 빨리! 편지 오고! 보름간의 휴가를 마친 서부는 곧 연락하겠노라는 약속을 남기고 해리슨 씨의 집으로 떠났다. 그만 들어들가. 굿바이. See you again. 미국식 발음이다 얘.
그 겨울이 깊어 매운 눈발이 날리던 어느 날, 보내는 정홍의 비단실로 묶은 사주를 바꿔 시집을 갔다. 신랑자리는 지난해 여름 뱀에 물려 죽은 산 너머 마을 묘이답 마름이었다. 지체가 기울어 세시 쪽에서 마다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신랑 맞아야지. 아이고, 이제 신방 차려 준비나 합시다. 홀리에 쓸 요량으로 중도치를 잡았기에 산의 아이들은 돼지 오줌통에 물을 넣어 종일토록 몰려다니며 공을 쳤다. 보내가 거처했던 방에 신방이 차려지고. 아이고, 보내 누르는 날 시집간이 참 잘 살겄어. 그러게 말이야. 밤깊어 신방에 불이 꺼질 때, 그때까지도 모여앉아 술잔을 돌리던 사람들은 문득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한방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등줄기로 서늘이 지나가는 것은 차가운 바람의 한절하길까, 아니면 분해의 영혼이 스쳐가는 한기였을까. 이상한 일이야. 아침에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푸라기 인형 둘이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더란다. 아무렴 그럴라고요. 아니다. 아무리 처녀로 죽은 딸년 혼백이나 제대로 보내자고 하는 짓이라도 섬뜩해서 신랑 자리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눕혔는데도 이불을 들춰보니까는 바짝 붙어서 다리가 얽혔더라고. 아, 쥐네 편네 그 경황에도 그냥 기함을 해서 넘어가더라. 왜 집값이 다리가 꼬이지? 어린애들은 알 거 없다. 밤을 치른 신랑 각시는 야산의 골진 곳에서 불에 태워졌다. 첫날 밤의 원앙금 진과 녹이 홍상도 함께 태워졌다. 고천에서 외롭게 떠돌던 혼백들은 불꽃이 되고 연기가 되고 바람되어 흐트러지며 어우러지며 가뭇 없이 사라져갔다. 짐승으로도 인간으로도 몸을 받아 이승에 나오지 마라. 이승에 나오지 마라. 다녀오마.
남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고 들어든? 가위보래요. 늙은 가위보. 실컷 떠들라지. 아버지가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다. 다녀올게요. 예. 어? 아이고. 아이고, 저 걸어가는 모습 좀 보소. 오늘은 누굴 꼬시려고 저렇게 살라. 살랑 걸어가는지. 누가 아니랴? 어머니가 읍내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짜하니 퍼지고 그 겨울이 다가도록 곧 연락을 보내마던 서분에게서는 소식이 없자 조바심이 난 오빠는 걸핏하면 언니를 때려 고피를 터뜨렸다. 왜 나갔냐고! 말해봐! 왜! 왜! 나가지 말라. 죽은 듯 엎드려 얌전히 매질을 당한 언니는 고피가 멎을 때까지 고개를 젖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천정을 바라보곤 했다. 아유, 아유, 말만 가져가거라. 목이 맺고.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오리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의 무등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두둥실 공중에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손님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으로 남아있었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그러나 태어난 뒤 줄곧 거미처럼 여유였던 그 애는 지금도 어디매에 한 줌 바람의 모습으로 떠돌고 있으리라.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긴장이 칼로 베일 듯 날로 위태롭게 팽팽해지던 어느 날 한잔 받으세요. 맛있네요. 이년아, 이순 환영년아, 순진한 남이 쓰라고 내가 소방대라는 인년, 인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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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으니 인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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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놈아, 너 어디 돌아?
도망치자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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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이놈아! 나가 이놈아! 이놈 불러 같은 년아! 이년아 나와라 이 나쁜 년아! 너 말 좀 말해 이년! 우리 사람들아! 이놈아 이년 여겨보소! 나갔었지. 이게 야 이마에 피도 안 마는 게 벌써 없던 사내 냄새 나는 곳이야. 때도 쫓아다녀. 이게 야 일어나봐. 차라리 죽으란 말이야. 차라리 죽어. 왜 안 죽어? 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나가지 말고 말을 몇 번 했냐고. 야 나가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해야 돼. 응? 말 좀 들었죠. 왜 나가냐고. 왜 그 바람둥이 년 거짓말을 한 거야. 나 아빠 그 개수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야. 지는 거다. 너희들은 고아원에 갈 거야. 내가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다.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고 도둑질도 하겠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든 성공하겠어. 이사하는 날 눈이 오면은 부자가 되고 복받는단다. 왜들 그러지 않든 시집가는 날에도 눈이 오면은 좋다고. 지난 일이 다 눈 속에 묻히니 왜 안 그렇겠냐.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를 빗는데 보리털 같은 니가 자꾸 떨어지지 뭐예요. 머리를 푼 거는 나쁘다만 꿈에 이를 보면 좋다는데. 암튼 무슨 소식이 있을려나 보다. 애미야 한번 올라가 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 뒤 겨울이 가고 어디에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먼 산 눈노가 흘러온 물에 빨래하던 할머니는 꽃댕기 물려 단정히 쪽지고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할아버지 이쁨 받고 싶었을까. 빨래하다 모로 쓰러진 할머니가 한갓 꽃바람 되어 흘러간 곳 그 어딘의 언저리에서 우리는 봄꽃이 그렇게도